포항 연안에 사는 다수의 해양 동물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.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 해양 생물 82종 중 70여 종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. GMO 유전자가 검출된 동물 가지수는 포항 12종을 비롯해 거제 15종, 당진 9종, 제주 15종이었습니다.